오늘의 컨텐츠는 집밥 정선생 여사친들에게 집밥을 해주는 시간입니다. 이거를 주신다고? 에르메스요? 좀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거든? 아, 이 관계에 대해서? 인물에 대한 포함은 80%. 이 사람 한다는 좋은데? 다음은 두 번째 이제 자취녀 나의 진짜 사랑으로 향해 가는 거 여태까지 쉬었지만 아 이게 진심 향수 뿌리고 딱 차려입고 두 번째 집밥을 해주러 갑니다 진짜 아직 나랑 별문화가 틀려? 별문화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오 뭐야 향기가 나 향기가 나네? 아 뭐야? 아 팬티인데? 아 팬티일 때야 조심해야지 너무 민망한데? 지수야 가보고 팬티 개수 세봐 뭐라고요? 이게 오자마자 근데 집 가면서 집을 되게 깔끔하게 잘 치워놨다 이런데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? 남자 치워놓은 거 아니야? 어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어, 그런 거 보면 안 돼요. 이런 거 아니 잠깐. 안녕 지수콩. 팬티 쓰는 거 완전 오랜만이야. 아, 냉전부터 해야 돼 냉전. 냉전부터 뭐 요리하는 거예요? 뭐 없어요? 어 얘는 근데 무슨 연가시 들어가 있냐? 아 근데 이거 2024년 3월 14일까지 아니 동남이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제가 내가 이거 뭐 하고 삼아? 뭐 먹고 삼아? 뭐 딱히 없는데? 그래 집밥이 없다고 잘 그래서 야 너 야 왜? 야 야 얘 이래 이거 왜 사놓는 거야? 먹으려고 사놓는 거야? 네 우리 너 참기름으로 왔거든 기대님 혹시 뭐 찾는 거 있으세요? 아니 자꾸 뭔가 찾고 있는 거 같아 앉아봐 주도 콘텐츠네 근데 책상이 없어요 테이블이 어? 팔았어요 저 이사 가야 돼서 왜? 여기 너무 비싸가지고 어디서 들어와 야 너 콘텐츠로 진짜 해 뭐야? 우리 집에 사는 거 아 진짜였어요? 나 장난하는 소리 아니 진짜야 진짜인데 지수한테 그 정도라고? 다른 왜? 애들은 사실 안 됐지 왜 아까 은빈님한테는 또 안 했어요? 은빈? 걔가 누군데? 야야 그렇지 야 안주 좀 가져와 빨리 국물류로 해봐 지금은 소주니까 국물류로 오늘 요리사 나 진짜 이걸로 봤는데 물류가 뭐 네가 지수랑 연애하러 왔냐? 시작해보자 아 이 뒤일 정도 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. 뒤일 정도 뭔데? 어디 가야 돼요? 한 명 더. 씨발 거기 안 간다 그랬잖아. 야 정재열. 어? 내 입에서 거친 말 나오게 하지 마. 취소해. 개자식 알았어. 아니 졸이긴 해간다니까. 아 취소하라고. 아 이게 나와가면 개지랄 나 이거 편집해 편집해. 진짜 개지랄 난다 진짜. 너 우리 거 쑥이네 사본 적 없지? 네 이게 한 팩이야 이게 이게 하나야 마음이? 하나 개만치? 네 근데 이게 얼마야? 800원 우와 시켜먹는 거 너무 했었어요 당연하지 먹어 빨리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? 나도 이제 사생활이 있는데 이거 뭔가 사생활과 뭔가 결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사생활 만들고 싶어 아 진짜 찍어 주세요 괜찮아
댄서님도 이사하기 전에 시간. 야이씨. 아 뽀이도 이사 간다고 했다. 야, 걔 얼마 속 부러지고 혼자 잘 사는데. 이거 먹어봐, 진짜 맛있어. 오, 뭐지? 포천 갈비. 얘네랑 그냥 같은 회사. 아, 근데 무슨 맛이 어때 진짜? 완전? 너는 그러면 오늘 은비, 재수, 뽀링이 어? 어? 야! 솔직히 누가 제일 가까워? 응? 지수한테 제일 가깝지. 지수. 아 근데 그건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. 지금 지수한테. 이게 은비 씨랑 1박 2일 여행 가기로 했거든. 네. 뽀링이가 아까 네. 갔다 왔대요? 아, 두 분 이사요? 1박 2일 두 분에서 가는 거예요? 완전 둘이? 언제 갔는데요? 뭐야? 얘가 이제 방송 좀 하려나 봐. 다음 주 수요일 날인데 혹시 너 그날 시간 돼? 다음 주 수요일 되죠? 아 근데 우리 같은 돼지들이 이렇게 안 되는 게 진짜 힘들어. 아 진짜? 허리가 부러워. 허리가 좀 안 나와. 아 그거부터. 야 누워서 하자. 허리가 조용히 왔어. 야 지주야 아버지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봐. 아빠요? 어. 나랑 혹시 사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? 진짜로? 응. 궁금하잖아 또.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. 아 근데 이제 남친 생겨도 될 나이다 여보죠? 그러면 아빠는 내가 언제 연애해도 되는데? 30대 초반? 뭐 30대 뭐라고? 네, 30대 네가 30대! 여보세요? 아빠 아빠? 아빠 그 내가 만약에 기동님이랑 사귄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? 미친놈이야. 끊어라고? 왜 말하지 않은 건데? 알겠어. 지금 위에. 끊는다 아이. 지금 이쪽. 줄기 좀 구경하기 전에 끊어. 진짜 방금 좀 살펴서 그때 눈빛 본 것 같아 지금. 그때 눈빛을 본 것 같아. 무서운데? 어머니 어머니한테 좀 엄마야? 네, 좀 그 어필을 해봐. 어 뭐 능력도 좋고 뭐 이렇게 이런데 왜? 너 근데 왜 이거 시키는 거야? 아 궁금하네. 미래까지 생각하는 거야? 야 한번 해볼까? 아 저 어필 한번 잘해봐. 아 기대한다. 여보세요? 좀 전화돼? 아니 엄마 기동님 어떻게 생각해? 내가 기동님 만나면 어떨 것 같아? 만나면 어. 좀 해보자. 기동 좀 안 보이는데. 기동 좀 안 보이는데. 엄마 니가 아깝지. 왜? 아 근데 기동님 솔직히 귀여우시고 돈도 많으시고. 난 돈이 내가 아니잖아. 왜? 왜?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나 싶어가지고 아니 어디 공룡미 삼백 속에 딸을 딸려 보내는 그 어머님의 심경 같아. 야 너 어머니도 찐반은 네. 반찐반. 성격은 좋아 보이는데 세상에 돈 다 아니야. 나도 이해해. 근데 어 어제 전 가능성을 좀 못 봤어요. 여기에 어디에 가능성이 있는 거야? 그래? 저희 아빠 강바이 될까요? 아이 강타도 다 입고 한.
살도 시킬 거야? 살도 시켜야지. 어떻게 하는 거야? 진짜 살도 지금 한 달 안 10kg 빼겠다. 뭔가 챙기겠다. 어? 디저트 잘해주겠다. 이거야? 아, 회사 매출이랑 수익장부 다 깠어. 아버님, 32살 이 정도 한 사람 봤어요? 네, 해야지. 그래도 최대한 한번 해봐야지. 야, 알았어. 잘 먹었다. 뒷정리 좀 부탁할게. 네네, 잘 먹었습니다. 야, 그래도 해줘 가야지. 네가 해, 그러면.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물어보면 내가 또 가정적인데 남자라는 거 보여줘야지. 보랏빛처럼 달빛이 다가왔네. 아, 느낌 신났다. 그렇죠? 진짜 이상한데 우리 손으로 와. 안녕히 가세요. 촬영하러 올까, 이거? 간다는 말 안 와. 나랑 지수야? 네. 자, 다음 하이라이트 집으로 가겠습니다. 야, 진짜 이제 내 여자친구 보러 왔다. 맞아? 우리 오늘 되게 예쁘네. 보니까. 안녕, 여보. 여보, 안녕. 안녕하세요. 밥 주세요, 빨리. 밥 주세요. 우리 이렇게 다 오자마자 밥 먹는데. 우와, 잠궜어요, 아줌마. 와, 이쁘냐. 왜 이렇게 좋아해, 폴이. 존나 나만 보고 사냐. 야, 뭐야, 너 왜 밑에가 없어? 다 죽어왔나, 근데? 앞에요? 지수한테. 지수네 갔다 왔어요? 그래서 좀 신나했구나. 나 지수 싫어. 재미없어 걔. 대박이다 근데 오늘 기분. 나 진짜 거기밖에 없어. 나 여기 이렇게 더 넣을게. 내가 주는 거예요? 어. 뭔데요? 갈비. 갈비? 포천 양념갈비. 어, 이거 개 맛있는 건데. 아싸. 야, 야, 저 뒤진다, 뒤진다. 아, 너무 뒤지면 안 돼요. 아,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사람이에요. 야, 시대 집도 다 뒤졌어. 남자친구 표지까지 내가 다 읽었거든요. 거기에 뭐 있나 보지? 뭐가 있어요? 여기에 뭐 있나 보다. 없어요? 뭔가 느낌이. 뭐가요? 여기 이렇게 앉은 거예요. 야, 그런 게 있는 아니, 그런 느낌인데? 게 아, 그거 뭐 있는데? 아, 그냥 이렇게 선 거라고요. 아, 그래? 알았어. 이렇게 뭐... 아니, 뭐가요? 알았어. 너 프라이버시를 해서 안 열게. 제가 너 안 열게. 진짜 너 프라이버시. 형, 저건 뭐야? 어? 형, 저건 뭐야? 아, 이거 공포대기야, 공포대기. 아, 그러지 좀 마요, 도대체. 뭐야? 아, 뭔가 냄새가 많은데. 아, 뭐예요, 뭐예요? 수상한데? 아, 그럴 게 없어요. 아니, 프라이버시 지켜주라고요. 그렇게 자꾸. 야, 뽀링아, 그 뭐야. 지금 지수 집에서도 했는데. 뽀링. 너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기동님이랑 사귀어도 되냐? 약간 마음이 있는 것 같다. 어떻게 생각하냐? 그거 한번 스켜봐. 놀카라고요? 어, 엄마한테. 엄마 100% 촬영인 거 알 거야? 그래도 한번 해봐. 좀 다르게 가야 돼. 그렇게 먼저 꺼내야 돼. 아, 제가 딱 시나리오 준다고? 어, 오케이. 역시 또 알아서 해. 또 다르고만. 또 달라. 계속 설득하듯이 해봐. 엄마 뭐해? 응? 그냥 한번 심심해서 전화했어. 심심해. 이제 연락할 사람도 없어. 썸남이 사라져서? 뭐가? 되게 웃겨. 왜? 왜? 뭐가? 엄마 찾고 그러더라. 아, 너무 또래를 만나기가 막 미팅하면은 막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남자가 다 엄청 능력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이야.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 사람 없어. 난 그런 사람들이 요즘 눈에 들어. 그래. 그러니까 그 애기들은 이게 좀
좀 기다려. 좀. 근데 이거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 비밀을 할 얘기할 게 있어. 뭐 또 있어? 아니 내가 자꾸 주변에서 기동님이랑 엮잖아. 미쳤어? 근데 기동님 요즘 나한테 엄청 잘해주잖아. 그래? 맨날 야근하면 뭐를 살리니까 그러지. 야근하면 뭐 기동님 집 데려가서 술 사주고 이런단 말이야. 근데 뭔가 기동님이 요즘 약간 멋있어 보인다. 안 돼. 왜? 아,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왜? 너 정신 차려. 왜? 정신 차려. 왜? 그럴 수도 있지. 야, 외모를 봐야지 무슨 소리야. 음식은 당장 준비해. 어서 하이 하이 10분 30초 얘. 그래서 안 되는 소리야. 어? 뚱땡이? 아,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그냥 사장님으로 써줄게요. 몰라도 미쳤어. 말도 안 되지. 그럼 재현님은? 열심히 시작된 아니 형 내가 옛날에 이 정도로 못생겼다는 얘기 들을 정도는 아니게 됐거든. 그 뭐야 상품 안 온 거예요? 근데 살이 왜 안 빠져? 살이 안 빠져!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아 그 저기 현서제이 희연이 집에는 못 가가지고 아 밥 차려주려고요? 못 해줘가지고 네 오만 해주고 있어. 제이 안 해주면 나중에 제이 따뜻한 남자는 그런데 저게 근데 이번에 제일 잘 나갔던 제품들 막 모아서 파는 거죠? 아 에이스들 막 이제 집에서 해먹기 네. 좋은 집밥 제품들인데 뭐 요거 조리법은 아시다시피 네. 굉장히 간단합니다. 뜯고 아무것도 안 넣고 아 이거 끓여주기만 하면 돼. 정말로 라면보다 끓이기 쉽죠? 그러네. 와 얼마나 맛있게요? 와 비주얼 씨. 이거 어떻게 좀 더 양이 좀 많아진 것 같나? 이게 팔통 얼마라고요? 이게요 이게 19,100원. 이건 19,100원? 둘 다 아 포천갈비는 얼마야? 요게 진짜 또 히트거든요? 포천갈비 저번에 5,000개 나간 포천갈비 9,000원. 5,000개 팔았어 저번에. 9,900원? 9,900원? 9,900원. 뭘 도와줄까? 도와줄 거 없는데? 못 먹어요 다이어트. 재현님도 못 먹어요 그러면? 네. 그냥 애들 건 해주는 거야 진짜 순수하게 해주는 거. 헐. 생각이 안 나고. 어떻게 집값은 생각이 안 나? 나 여기 진짜 나 우울증 걸릴 뻔했을까? 저 집값이 눈물이 나던데? 와. 와. 노제죠. 잠깐만 야. 이게 찜닭. 이거 찜닭.
이게 진짜 개, 이게 제 초예요. 이거 뭐? 이거 파리크림. 아 진짜? 이거 제일 맛있어. 선생님이 좋아하는? 대박이야. 아니 그 하객씨 진짜 저거 다 먹고 제 돈 주고 샀어요. 전 이거 샀어요. 아주 킹킹. 와 이거 진짜 대맛있는 건데? 아 옆에 있어야지. 옆에 있어야지. 어디가? 왜 이렇게 먹어? 못 먹어가지고. 야 이거 봐봐. 와 비주얼. 와 레게노. 많아. 다들 사 아지잖아. 돼지랑 고기 사 아지. 그러니까. 김치. 와, 김치 안 맞지? 저도 우리 사는 거야. 맛있어. 맛있어. 쌀쌀 김치보다 맛있어. 왜? 이게 노쟁. 노제. 여기 동민 있는 게 너무 좋아요. 와, 진짜 잘 맞는데요? 진짜? 응, 깜짝 놀랐어. 아니요, 저기. 혹시 유리사님 짜파게티 하나 뜯으시면 안 돼요? 내가 짜파게티! 이철이 나 유리사님 줄 알았어. 재현이 진짜 잘 끓여. 해줘? 응, 제발요, 제발요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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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빨리 와. 개인님 미쳤어요. 나. 어, 이제 좀 미쳤다. 아니 아니. 와. 와. 파김치랑 너무 맛있다. 바로 먹어야 돼. 바로 먹어야 돼. 근데. 존나 맛있겠다. 씨발 개 잘 끓였다. 아줌마의 폭주. 와. 잘 맛있겠다. 맛있을 것 같은데? 맛있어. 야, 파김치 야한 것 봐. 와, 저 하얀 저 대가리 올라온 것 봐. 와. 와. 립글로 좀 발라줘. 립 다 씌워놨는데 지금. 와, 진짜 발려버려. 우리 이따 가서 많이 먹자. 그렇지, 그렇지. 우와. 그냥 잘 먹네. 아, 그냥 김희원 이제 조만간 약 올릴 일 있으면 그냥 존나 울 때까지 약 올려야겠다. 간다. 이거 갈비 파김치 짜파게티가 미쳤네. 조합이 미쳤다. 그니까. 뭐야? 죄송합니다. 응. 저 파김치 처음 먹었어요. 제가 먹어봤는데 셰프창 갈비 진짜 맛있어요. 부족. 뭐야? 뭐야? 대답 봐, 대답 보다. 재민이 어제 루티스 안 먹었어. 그만 물어봐, 안 먹었으니까. 그만 물어봐. 역시 재민이 와야 돼. 아, 이 커플이 진짜 잘 긁어. 어, 서비스 주셨어요? 아, 서비스 주셨어. 아줌마 했어요. 아, 천천히 마셔야 되는데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맛있어요? 아니 지금 평소 먹는 식도 아 근데 여기 진짜 양념이 사기야. 맞아. 소갈비? 진짜 아니 그냥 여기 진짜 자체가 맛있어. 양념이 진짜 사기예요. 이 양념 진짜 진하고 맛있다. 나 갑자기 엎어버리고 싶어. 진짜 어떡하냐. 야 내가 아우 진짜 주스밖에 안 먹어서 힘도 안 나네. 아. 자, 하여튼 아 몰라요 씨. 빨리 이거 어떻게 써요. 맞아. 하여튼 많이, 많이 사주시고요. 많이 사주시고 맛있고 싸고 그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. 진짜 졸라 맛있어요. 근데 엄마가 진짜 맛있고. 아 어지러워. 네 이거 파김치는 꼭 싸세요. 이건 못 참지? 네.